이승만 회의는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연장자로서 나타나서 회의하는 법을 가르쳐서 국회한테 이만큼 대한민국이 무시한 거야. 그러나 한국교회는 138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공동체 부정권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다 교회가 가르쳤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세상에서도 무슨 뭐 그 동창회가 모인다 또 갯놀이가 모인다 하면 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많이 들어봤죠? 이게 누가 가르친 건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청년 회장들은 회의를 할 줄 안단 말이야.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공동체 국민원리를 아는 교회 청년회장 출신들이 각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의 84%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 배경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받으세요. 통역당을 만들어서 통역당을 만들었단 말이야.
잡았어 보세요. 이게 제일비의 김종대 이 새끼는 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락 사형당했습니다. 이문규 사형당했습니다. 신영복 경원도 그때에 체포되어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살살 피려가지고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고 20년 동안 장기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 기자들에게. 나 전향 안 했어. 나 나오려고 가짜로 전향서 썼어. 이걸 공개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온 뒤에 성공에 대 교수, 성공에 대 교수요. 깜빵 생활 20년 한 분이 뭔 공부를 했다고 교수를 하냐고. 전쪽 자파들은요, 웃기는 동네, 웃기는 동네. 성공에 대 교수 몇 년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미전향 가치를 한 거예요. 이 신영복이. 이름을 놓고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자, 다시 한 번 들어봐요. 이 배경을 듣고 들어보면요, 이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